너는 너를 잘 익은 보고살에 새콤한 비법 소스와 치즈까지 올려주면은 상상초월 크림소스 보고구이도 완성. 오. 이보다 더 화려한 요리가 또 있을까요? 오늘 눈이 제대로 호사를 누립니다. 하지만 보고에게도 치명적인 결점이 있었으니 독중해 독. 뭔지 알려드릴까요? 내가 독이 좀 있어요. 보고에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신경계 독소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매우 치명적인 독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보고를 다루려면 보고조리 자격증이 꼭 있어야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독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질을 섬세하게 해야 되고. 그렇죠. 이게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해야겠죠. 보고를 손질하기 위해서는 우선 살과 독이 있는 내장 부위를 분리해야 합니다. 난선은 보고 부위 중 독이 가장 많은 부위고요. 그 다음으로 간과 안구, 심장, 그리고 쓸개에도 독이 많이 들어있으니 제거해야 합니다. 보고 피에도 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살도 물로 깨끗이 씻고 또 씻어냅니다. 네, 물도 많이 쓰고. 독을 이걸 독화를 자꾸 없애야 되잖아요. 한 마리 씻으려면 물 3마리 뜬다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왜 보고를 죽음과 맞바꾸는 맛이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네. 그렇다면 보고는 어떻게 독을 품게 된 걸까? 먹이사슬을 통해서 테트로독신을 함유하고 있는 먹이를 섭취함으로써 체내 축적되고 있다 하는 설이 가장 현재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볼록한 배가 인상적이어서 붙여진 이름 버거. 그런데 옛날에는 이름이 버거가 아니었다. 뭐예요? 조선시대 의약서인 향약집성방에 따르면 버거를 하돈이라고 칭했는데. 하돈? 화가 나서 한껏 배를 부풀린 뚱뚱한 모습이 마치 돼지의 모습과 흡사하다 하여 물에 사는 돼지. 아, 돼지돈? 나 돼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아, 좀 웃는 얼굴이 닮았죠? 네. 뿐만 아니라 이를 갈면내는 보고의 소리 또한 꿀꿀거리는 돼지의 울음소리와 비슷하다고 했는데요. 어떠세요? 보고의 목소리 출연. 돼지 소리랑 똑같나요? 진짜 비슷하네요. 그리고 보고의 숨겨진 또 하나의 진실. 보고는 이빨이 날카롭고 성격이 포악해서요. 뭐든지 물어뜯는. 아, 이빨이 있어요? 이빨이 아무리 날카롭다고 해도 설마 딱딱한 당근을 씹을 수 있을까요? 진짜요? 화났어. 아이고. 갑자기 무섭게 씹을 수 있어. 당근을 한 씹어 씹어보면 버거. 하고 있습니다. 귀여워. 눈 깜짝할 사이 파리상을 보고 치웠네요. 그 보고야, 너 대단하다. 조심해야겠네. 이번에는 물고기 모형을 보고들이 가득한 수족관에 넣어봤는데 순식간에 다가와 사정없이 물어뜯기 시작하는 버거. 성격이 있구나. 무섭죠? 알면 할수록 재미있는 버거가 깜짝 현실을 한다는 강남의 한 음식점. 바로 이때 비정의 요리가 등장했으니 에게 이게 뭐야? 이 투명한 음식의 정체는 뭘까요? 이게 뭐야? 아니, 보고는 대체 어디로 간 거죠? 뭐예요? 참복 콜라겐. 참복 콜라겐? 오? 콜라겐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주방으로 급습한 제작진. 뭔가 열심히 만들고 계시는데 그런데 보고에도 콜라겐이 있어요? 보고 껍질에도요, 돼지 껍데기하고 비슷하게 그 양질의 그 해양성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껍질에서 지금 콜라겐 추출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작업으로 벗겨난 보고 껍질을 다시마 해물 육수에 풍덩 12시간 푹 끓여내면은 탱글탱글 말랑말랑 참복 콜라겐 완성! 저온실에서 약 대략 24시간 정도 숙성이 끝난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그 귀하다는 보고에서 만들어낸 100% 콜라겐 덩어리. 종이 냄비에 담아 콜라겐 덩어리를 잘게 부서주면 보석처럼 반짝반짝 생텅망텅 콜라겐 요리가 완성됩니다. 무슨 맛일까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물을 붓자마자 묻어있던 고체가 순식간에 액체로 변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 물이 전부 콜라겐이라는 거 아닙니까?